동력의 초당 글밭 9월 29일 화요일 개 소리일지도 모를 일 개 짖는 소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그 소리를 개 소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로 정당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뱉는 소리를 두고도 때로는 개 소리로 깎아내립니다. 사람답지 못한 상식 이하의 소리를 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정치를 하는 님들의 경우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 자주 개소리라는 비난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개소리는 개가 짖는 소리에서 나온 것일까요? 개소리의 개는 거짓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겉을 거쳐 겉으로 이어집니다. 겉은 바뀝니다. 겉으로 드러낸 것에 뿌리를 두고 있지요. 또 한 갈래는 이 거짓의 겉에서 가히 개로 이어졌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쩌다 멍멍하고 지저대는 개와 소리값이 같게 되었지요. 따라서 개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사람이면서 개처럼 그저 지저대기만 하는 꼴을 못마땅하게 여겨 빗대어 쓰면서 번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 말은 이런저런 뜻을 담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입니다. 이쪽 저쪽을 넘나듭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생각과 다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하늘의 닮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사람은 아니지요. 하늘은 하늘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를 두고 개소리를 짓거린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지요. 아무쪼록 한가위 연휴를 잘 마무리하시길 빕니다.